자, 인사 나누고 수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2020년도 10월 한 24일 정도 시험이 있을 건데요. 그때까지 함께 하면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될 박한수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은 이 공법이 무엇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남은 시간은 기본서를 약간 좀 살펴본 다음에 첫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법을 처음으로 하시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 다 아시다시피 공인중사시험이 1차하고 2차로 구분되어서 시행되죠. 이 공법은 2차 과목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이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50분을 줍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인중사 시험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알고 계시라 추정됩니다. 그래 이 공법 40문 나오는데 최소한도 몇 문제 맞춰야 일단 과락을 변해서 합격해 나갈 수 있는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40문항 중 반드시 16문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과락자에 있어가지고 16문제 이상 맞춰야 40점 이상을 획득해서 합격을 할 수 있고 40문항 중 16개를 맞추지 못하고 15개 뭐 14개 이렇게 맞추면 올해는 내년도죠. 이제 2020도 그때 합격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6문제 이상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16문제 이상 맞추면 일단 과락을 면해서 합격에 나갈 수 있고 이 공법을 위주로 해서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서 세 과목으로서 2차 시험을 보죠. 이때 2차 과목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획득해야 되고 평균 몇 점 맞추면 합격할 수 있나요? 60점이 그래서 60점 맞으면 되니까 공법은 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점수 맞추기 힘드니까 중개사법을 전략감으로 삼아서 좀 점수를 팍 올려놔야 돼요.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그래 중개사법은 한 82점 이상 맞추도록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중개사법의 시간에 아마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을 걸로 추정되는데 오늘은 그건 생략하고 공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공법 4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40문항이 어떻게 해서 출제되냐면 오늘 나갔던 프린트를 보면 6가지 법률로서 구성되어서 법률의 중요성에 따라 출제 문항 수가 각각 상이합니다.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 총 6개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번에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이 법은 40문항 중 몇 문제가 출제되냐 1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1번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번 내용은 머리에다 좀 넣어가지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6개 법률이 무엇인가? 첫째, 뭐가 나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자, 이 법은 여섯 개 법률 중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면은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맞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10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공법에 있어서는 1번을 가장 중요시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 법만 잘 소화해가지고 점수화시킨다면 공법은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1번이 중요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 나갔다 그러면 1번에 있는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법이 또 중요합니다. 건축법. 그래, 건축법은 7개 나오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을 합하면 19문제. 매년 똑같아요. 출제 문항수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공법은. 그래, 두 개의 법만 열심히 하면 어때요? 19개 다 맞출 수만 있다면 게임 끝나죠?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시간 있으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계속 싸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이 또 똑같습니다. 7문제 이렇게 이게 또 중요하죠. 보니까 그 다음에 6문제짜리가 두 개 법이 나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이것도 6문제 이것도 6문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법은 양이 약간 방대하면서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약간 점수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논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법 그리고 5번 주택법 위주로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농지법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두 문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여섯 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서 한 갑으로서 편의상 40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가지 법. 이 여섯 가지 법을 우리는 2개월마다 순환식으로 바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순환식으로.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1순환 기초 입문 과정을 가지고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는 기초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그리고 2020년 바로 1월 2월이 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 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 이론. 그리고 3월하고 4월 이때에는 내용을 약간 심화시켜서 진행을 할 겁니다. 심화 이론. 그리고 5월하고 6월 이때는 바로 내용을 심화시킨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을 종합 비교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기본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나갔던 교재 있죠?
이걸 기본서랍니다. 올라갔던 교재. 그래,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기본서를 가지고 바로 이번 코스에서 가볍게 용어의 정의를 좀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일회독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회독. 그리고 이때도 일회독. 이때도 일회독. 그러면 바로 2020년도 6월 말이면 몇 번을 보는 계획이 된가요? 세 번 보는 계획이죠. 최소. 최소 수업만 충실히 임하시면. 그래, 이때까지 해서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집을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 나갔던 기본서 양이 좀 두껍잖아요. 이걸 대폭 줄여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비교해서 추출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요약집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요약집 나오면 이 요약집 가지고 이때 같이 이렇게 마지막 코스에서는 함께 요약집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7월하고 8월 이때에는 이 요약집 플러스 문제집,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은 해독수를 늘려가지고 바로 한 최소한도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을 가지고 다섯 번 이상은 봐두셔야 돼요. 다섯 번 이상. 그리고 이제 7월, 8월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9월하고 내년도 2020년도 9월하고 10월 2020년도 10월 24일 정도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요일날 이때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본 시험하고 똑같게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일 특강 형식으로 한 과목을 하루에 정리하는 형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때 동형 모의고사에 임하시면 1회분을 문제 풀고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한 4회 정도 임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4번 처음부터 끝까지 터치하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복 효과가 있어서 이때까지 성실하게 임하면 총 10번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0번 이상 보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본 시험장에서는 답이 나름대로 쉽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 합격을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보는 게 좋냐? 10번 정도 이렇게 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이런 효과가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되돌리면 시험 볼 때까지 결사하지 마시고 딱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이렇게 할당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100% 여기 시험들은 합격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전국적으로 합격입니다. 그래서 내년 임합 때쯤 여러분께서 모두 다 합격증을 손에 쥐어가지고 이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할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일단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을 무장해서 반드시 나는 내년도 2020년도 10월 24일 정도 시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시험 봐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필합격하겠다 이런 각오. 이런 각오 없으면 하다 보면 바로 정신이 해져가지고 힘들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무장을 좀 하시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정신만 무장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죠. 이제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형적으로 삶은 전투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전투적으로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순간 가족 구성원들이 다 지인들한테 소문내가지고 공부하고 계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조용히 왔나요? 조용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건데 여러분 내년도 시험 끝나면 다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합격했어? 이렇게. 뭐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슬퍼할까요? 기분 좋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들은 그와 같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기분이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적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반드시 합격적으로서 코를 눌러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존심도 살려내고 가족 구성원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라는 것은 마라톤과 똑같아가지고 중대에 흐지부지하면 결국 합격증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었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 꼭 30일에 시험 봐서 합격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충격해서 남보다 윤택하게 삶을 좀 다시 한번 살아도록 하자. 이런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꼭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이 이 시간들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합격입니다. 합격. 그래서 꼭 합격했다.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합격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료를 드리고 해서 호흡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법 양이 방대하고 약간 처음에 임할 때는 난이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전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박한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공법 무난히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하고 호흡을 맞추셔서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법만 부동산 공법만 바로 한 23년 동안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머릿속에 다 있고 앞으로 뭐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밤을 새서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공법 공부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호흡을 맞추셔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필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공법을 합격해 나가려면 일단 일해야 돼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이라고 그랬죠. 나는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전투인 삶을 전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붓으로 생활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가 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아요. 성인들은. 그래서 생활을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볼 때까지 웬만한 관계는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집, 학원, 도서관 이런 식으로 체바퀴 도는 형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합격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바로 보상되는 것이지, 만약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했다 내년도 31회 때, 그러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변명 필요 없고 본인만 슬퍼지는 것이죠. 본인만 슬퍼면 되는데 문제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걸 전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게 그런 슬픔을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 그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인과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끼리 좀 호흡 맞춰서 생활하시고, 웬만한 관계를 좀 일단 끊을 필요가 있어요. 뭐, 이 친구, 저 친구 아는 사람들 연락해서 뭐, 티타임 갖고 먹어 하면 시간 엄청 깨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독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독하게 해야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내년 2020년도 10월 24일까지만 꼭 참고 열심히 매진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웬만한 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떤 건이 됐든 또 가사일이 됐든 웬만한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여기다 올인해야 됩니다. 공부했다가. 그래 공부,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감을 가지고 시험금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인해야 되지, 다른 데 정신을 분산시키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공부할 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합격, 이분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금방 나오죠. 이 정신이 산만하신 분들은 합격 절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시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지독하게, 독하게 그냥 다른 관계 다 끊고 오직 공부했다면 좀 신경 쓰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교재의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교재.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자료들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자료가 엄청 쌓이는데 이 자료가 많을수록 공부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합격률은. 그래, 교재를 되도록이면 단권화 시켜야 된다. 그래, 이 교재,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교재를 보면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을 기본서라는데, 이 기본서만 하더라도 공인중사 시험이 다섯 과목으로 구성돼서 출제 되니까 바로 다섯 개 책자 나오죠. 근데 이 세법하고 공시법이 성질 달라서 선생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총 한 권 플러스 해서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섯 권. 이 여섯 권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쌓아봅시다. 이것도 상당하죠, 양이. 그쵸?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집. 문제집도 똑같아. 여섯 권이 나올 겁니다. 과목마다. 그러면 또 여섯 권을 또 이렇게 쌓아봅시다. 이렇게. 여섯 권. 문제집. 이것만 보느냐? 또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실력 좀 쌓였다 그러면 각 교재마다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요약집. 요약집 몇 권 나올까요? 또 여섯 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상당하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은 이것까지 합니다. 이제. 요약집. 요약집. 요약집까지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므로 별도로 또 자료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 수집은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과목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 좋게 별도로 유인물을, 프린트물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OX 문제 같은 거. 그것만 하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 자료를 이렇게 다 차례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면 이것만 해도 한 과목당 한 박스가 나갈 거예요. 한 박스 이렇게. 한 박스. 그러면 여섯 박스가 또 쌓일 거 아니에요. 집에다 쌓아놓으면. 그쵸? 여섯 박스. 몇 박스가 쌓인다고요? 여섯 박스. 이렇게. 이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쵸?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별도로, 별도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또 자료를 수반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쵸? 정말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료는 줄여야 되거든요. 고로 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별도로 자료는 수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별도로 이렇게 또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을 여기저기 쭈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건 정신세계가 허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휘둘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는 정신무장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쭉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 들쑥 저기 들쑥 찔러가지고 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신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주어진 자료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쭉 달려가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뛰셔도 돼가지고 자료 수집할 필요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저는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결과지를 봐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꼭 안타깝게 안 됐다는 소식 들리냐? 여기저기 뛰셔도 되면서 공부하신 분들, 자료 수집하면서 공부하신 분들 100% 안 됩니다.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 중에 꼭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두 분. 한두 분씩. 꼭 있어, 그분들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 혼자만 자료를 수입해가지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러면 혼자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뿌리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너도 먹고 떨어져라. 너도 먹고 떨어져. 이러신 분들 또 떨어집니다. 친하게 지나신 분들. 절대 자료 주면 받을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리세요. 우리가 주어진 자료 가지고 공부하기도 벅찹니다. 그렇죠? 시간 있으면 기본서 가지고 하면 가장 좋아요. 기본서. 이거 우리 기본서 왔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모든 과목 여섯 과목 똑같아요. 과목은 다섯 과목이지만 교재가 여섯 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거 가지고 계속 손때 묻어가지고 이게 불어 터질 정도가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양이 방대하니까 별도 우리가 다음에 요약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다섯 번, 여섯 번 돌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자료 막 수집할 필요 없다는 거. 혼란만 가중된다는 거. 그게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줄을 대셔가지고 막 동영상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혼란스러우니까. 보기에는 좋아도 바로 합격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가지고 공부하니까 자료 수집하지 마시고 바로 교재는 다
장관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전국적으로 우리는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그 날짜가 내년도 2020년도 10월 24일에 있다 그러면 그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자기가 준비하는 다섯 과목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싹 한 바퀴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2주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 안에 싹 돌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교재를 미리미리 당관화시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집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쟤는 이 여섯 개 범위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이걸 묶어드려 가지고 편의상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의 공법. 근데 부동산에 관한 공법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관계를 강조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을 편의상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이미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뜻은 여러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하면 뜻이 뭘까요? 오, 맞습니다. 우리 민법 99조의 부동산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프린트물에도 그걸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셋째 줄에 보이고 있죠. 자, 그걸 꼭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법 공부를 하니까 법의 근거에서 생각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나가도록.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뜻이죠? 자, 그래, 토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게 토지죠. 그래서 일부러 저 지도를 오늘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다음 주는 이제 안 들고 올 거예요. 많이 보세요, 저거. 토지가 저기다. 자, 전국에 있는 토지, 엄청나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 이렇게 표현해요. 국토 이렇게. 남쪽 땅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측의 땅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언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이 헌법인데요. 헌법 제3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규정은 헌법에 있는 것이고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헌법의 하위 규범인 이런 법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이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때에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38선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못 미치고 있습니까?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땅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토를 하는데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이용시 바로 선 계획을 쓰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법이 이 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천국인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어요, 지도를. 그래, 천국인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토지하면 천국인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 이제 중개업자를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개사법에서. 그때 중개 대상물로 삼을 수 있는 물건이 바로 토지죠, 토지. 이때 토지는 자기가 있다 중개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땅만 중개중이 아니라 그 범위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 그런 토지가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토지.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 남쪽에 있는 것만 생각합시다.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걸 국토라 하죠. 국토 알겠죠? 국토, 정근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 토지에 정착해 있다. 토지에 정착해 있다 할 때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이걸 정착물이라 합니다. 이동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이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으로서 이동할 수 없는 물건 하면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이렇게. 그리고 그 해도 바로 임목인 세워져 있는 나무 있죠. 이걸 수목. 그래 나무도 있고 정착물로서. 그리고 교량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할 때 정착물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 플러스 건축물 이걸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여섯 가지 법은 바로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적용 대상 물건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 아니면 건축물. 우리가 공인 중개업을 수행한다. 그때 중개 대상물로 삼게 되는 물건은 대표로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에도 뭐요? 중개사법에 보면 또 중개 대상 물건까지 나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가 주된 중개 대상 물건이 되죠. 이렇게. 그래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법은 대한민국 법 규범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이 법 규범은 개인의 이익을 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면 개인사자에서 사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 이걸 공익이라 한데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바로 공익신을 주최한 행정청과 행정청하고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강제로 규율하고 있는 법들을 공법이라 합니다. 공법.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 이걸 공법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섯 가지 법은 법은 법인데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공법. 그래 이 여섯 가지 법은 다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바로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건을 강제로 규제하고자 규율하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청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다. 이렇게. 그래. 이 공법하고 사법 뭐 구분하는 것 우리 시험 공부할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규례해 놓고 있는 법으로서 사익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요. 대표로 모든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례하고 있는 그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반 사법으로는 1차 과목에 들어가는 민법이 있죠. 민법. 그리고 사인
상행에 대하여 특정해서 그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사법으로서 바로 상법이 있어요. 상법. 상법. 그래서 사법에는 바로 민법하고 상법이 있다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그 종류가 많습니다. 헌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법도 있고 민사, 형사 이런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법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여섯 가지 법은 사법이 아니고 뭐다? 공법이다. 공법도 보니까 종류가 많죠. 근데 이 공법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여섯 가지 법은 헌법 아니고 소송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닙니다. 바로 공법은 공법인데 행정법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법은 부동산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지금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성화시켜서 부동산 공법을 하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있는 거 아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사항을 강조로 규정하는 법을 묶어뜨려서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하는데 그런 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 공인중개사인 그 개업중개사가 됐든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든 중개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법적 지식은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편의상 6개 법률만 추려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공법에서 한 과목으로 시험 과목을 설정해서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때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하고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이 있다고. 토지하고 건축물은 대한민국 법제상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 이 토지는 A가 소유자이고요. 그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은 A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B 것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법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 문구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토지 등기사항 치면서 건물 등기사항 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별개 부동산 취급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부하고자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규제 대응을 담아놓고 있는 것들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이 있건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양쪽으로 뭐가 더 많을까요? 토지하고 건축물 중. 다시 한번. 토지하고 건축물 중 양쪽으로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오, 맞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국에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부동산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극히 일부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중 양쪽으로 뭐가 더 많다? 토지가 많다. 전국에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토지 건축물 중 대표적인 부동산 뭐다?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토지다. 토지다. 이렇게. 자, 이때 이 토지 보세요. 토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차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적용하였다 해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섯 가지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국토 여러분이 그래서 중개업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그때 무슨 법이 가장 만약 토지를 대상으로 중개활동한다면 무슨 법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까요? 실무적으로 이 법.
이 법, 이 법의 규정 하원령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하니까 문항수가 많습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12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몇 개 이상 맞춰도 목표 점수를 쟁여야 되냐? 10개 이상. 그러면 공법은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10개 이상. 그래서 이 6개의 법률을 가지고 아까 2개월마다 한 순환씩 돌린다고 했잖아요. 한 바퀴를 돌려요. 2개월은 보통 8주가 이렇게 할당돼요. 8주. 어? 한 달에 보통 4주 이렇게. 제가 공법 하게 되는 그 요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 한 달에 금요일은 한 4번이 평균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달 하면 8주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8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 한 바퀴씩 그 8주 중 이 법을 4주 할당해서 할 거예요. 4주. 한 달 동안 계속 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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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하면 4주 끝나버리죠. 그러면 두 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법률은 1주, 1주 할당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만약 건축법이 들었는데 결석하셨다고 하면 건축법은 이때는 맛도 못 보고 지나가 버리죠.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순환에 또 건축법이 들었을 때 결석했다 그러면 넉 달 동안 한 번도 건축법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석하면. 힘드시겠지만 결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도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수업만. 그래 수업시간 와서 주무셔도 좋아요. 눈 뜨고 주무시면 제가 귀에 콕콕 입력시켜 드릴 테니까 무조건 수업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농지법은 보시다시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한 시간이라든가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서. 그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요약 좀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 전체, 여기 보세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시. 전국엔 토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 인정되는 수정자본사회죠. 그래서 저 토지들 지족도라든가 일반 토지는 지족도, 산은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이 도면을 통해서 다 필지가 나눠져 있죠. 필지가 쪼개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척척척척 이렇게 나눠져 있죠. 땅들이 필지가 딱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어때요? 각각 필지마다 소유권이 하나씩 인정되는데 이때 소유자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A건 이건 B건 뭐 C건 때로는 국가건 지자체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때 이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 이걸 사익이라 하는데 사익은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언정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은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 하나 사놨습니다. 이 땅을 하나 사놨는데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만약 법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버렸다 합시다. 알아서 쓰세요. 그래 내 땅이니까 예쁘게 전우택을 건축했다 합시다. 여기 허허벌판이고 자연 경관도 좋습니다. 아무런 건물이 없습니다. 나무 땅에는 아직 건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다시 후발주자로서 땅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연탄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을 이렇게 건축해서 운영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탄재가 날아오고 연탄 공장에서 연기가 날아와서 전원택에 살고 있는 그분의 기분을 좋게 할까요? 영 그럴까요? 그렇죠? 기분 상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때요? 날마다 가서 이의제기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면 기분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연탄 공장 주인도 기분 좋을까요? 싸움을 이렇게 걸고 들어온다면 좋을 거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 서로가 불편해질 거란 말입니다. 또 옆에 있는 땅 주인은 여기다가 또 무슨 아파트를 건설해서 해서 사가지고 50층짜리 뭐 30층짜리 건물을 세웠다 합시다. 좋을 게 없죠. 일조권을 침해했느니 어쨌느니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연에 토지용을 미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야 이 토지는 주거용으로 써라. 이 땅은 상업용으로 써라. 이 땅은 공장으로 써라. 이 땅은 개발 못하고 주로 보존 좀 하자.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 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따라와라. 라고 강제하고 있는 법.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그런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들을 공부할 것이고 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할 때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고 수립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가, 수립이 되어서 시행될 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예정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 이용 제한을 가할 때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위반할 때 우리는 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의 정도, 벌칙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인데 이 법은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걸 약자로 우리끼리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아까 무슨 법이라 했나요? 건축법이라 그랬죠. 왜냐? 아까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토지이지만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우리가 이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 사용한다 그럴 때게 이제 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딱딱 있는데요. 땅마다 이미 규제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 건축물에 의해서 내 마음도 또 건축해서 이용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붕괴되면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건축 사용 유지할 때 규제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규제하겠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하고 사용 유지가 될 때 안전성 분리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래서 일곱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곱 문제 나오면 몇 문제 이상 맞추면 되느냐? 이것은 네 문제 이상 맞추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세 문제 맞춰도 되고요. 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 하는데 이런 건축물들 쓰임새에 따라서 그걸 쓸 용자에서 용도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이 건축법에 29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29가지. 몇 개 있다고요? 29가지. 그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주거용이죠. 그걸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 주택. 그래, 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의 한정에서만 딱 적용하자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알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 중에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건축물 건축 사용 유지할 때 규제하겠다는 것이 건축법. 이런 법을 일반법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요. 일반법. 뭘 한다고요? 일반법.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에 특정해서만 적용하자 이런 법들을 특별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하고 공통된 점도 있죠.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 근데 토지가 아니라 주로 뭐다고요? 건축물. 근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축물에 한정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해 나가겠다는 법이 주택법이니까 이 법은 건축법과의 관계성에서는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주택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해서 나가려고 그래, 그때는 무슨 법 먼저 적용할까요? 특별법 우선은 지금 적용되니까 주택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일반법인 건축법상 관련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택법은 모든 주택을 건축 생활 때 적용하자는 법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 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법인데요. 애당초 만들었을 때는 법의 이름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건설 촉진이 들어갔었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 이랬거든요. 그래, 이 주택을 건설할 때에 촉진시키려면 한두 채 주택자가 아니면 안 된다. 한 번에 주택을 몽땅 만들어서 공급해야 주택 없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그때 특별히 적용하자 해서 만든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그래서 건설했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건설하고 나서 공급하게 될 때도 문제가 되겠다. 주택 여러 개 있는 자가 막 싹쓸이해서 가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급도 중요하구나. 주택이 없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야 되겠다. 또 공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점이 부각되어서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건설촉진. 그래서 지금은 주택법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어. 그러나 그 취지가 몽땅 건설할 때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이 주택법은 한두 채의 주택을 건설을 공부할 때 적용하는 법은 아니고, 과거는 20개 있는데 지금 상향해서 30개 이상. 몇 개 이상이요? 30개. 이 주택이라는 것은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택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이 주택은 건축물에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을 인정해서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주택을 합니다. 주택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뭐 공동주택 이렇게 알겠나요? 이때 단독주택은 이렇게 하나 둘 이걸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쓰는데,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단독주택 30호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30개 이상 한 번에. 이걸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한 집도 아까 세대 말씀드리고 그랬죠. 30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법. 알겠죠? 그리고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하려면 땅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대지라고 해요. 대지. 대지 조성사업할 때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이 단독택을 한 번에 이렇게 3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싶어. 그때는 무슨 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될까요? 오, 주택법. 근데 돈 벌어가지고 바로 단독택을 10동만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때는 무슨 법들을 하면 될까? 건축법. 그래, 30호 미만, 30세 미만이면 무슨 법들을 하면 되고? 건축법. 알겠죠? 이상이면 무슨 법을 넘어온다고요? 주택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만 적용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때 공급할 때도 주택이 없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또 공급할 때도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주택 없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이 주택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투기 과열료로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도 제한하자 등등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자, 이 두 가지 법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하여 규율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다 토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에요. 토지. 아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자는 것이 이 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토지다. 그때 전국의 토지는 도시공간도 있을 것이고, 시골에 농지공간도 있을 것이고, 시골에 산지공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도시공간 새롭게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자 그때 그 장소를 딱 정한대요. 그 장소를 도시발구역 이렇게 정합니다. 그 도시발구역 정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바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 자, 그래 이 도시발구 이렇게 지정해서 이 안에서 도시발사할 때 이 구역의 지정권이 누군가, 지정 요청이 누군가, 지정 규모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원주인한테 다시 땅 개발해서 토지 구역 정리해가지고 원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 그래서 땅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상가면 상가, 원룸면 원룸 이렇게 짓도록 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이것들을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바깥을 환, 땅 짓자, 원주인한테 개발해서 다시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을 조용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큰 신도시 만든다, 혁신도시라든가 뭐 내포 신도시라든가 등등 이렇게 동탄 이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런 큰 신도시를 쾌적하게나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이 도시발구 안에 편입된 땅을 시행자 강제로 수용해 버리가 있어요. 수용해 버릴 수가 있어. 보상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용 삼방식이랍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 혼용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 이걸 도시개발법 그래요. 알겠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통해서 그걸 공부합니다만은 이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 법은 여섯 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택이고 뭐 상가고 공장을 세워놨다. 그런데 또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있었다. 그 안에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사용하고 오래되면 노후 불량화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고 다시 정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걸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달동네 빈민촌을 밀어버리자라는 주관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낡은 것들 건물 부수고 철거하고 또 주거적에 낡은 것들 철거하고 다시 정비하자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5층짜리 아파트 다 철거해가지고 다시 40년 된 아파트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주관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세 가지 사업의 시행 절차 이걸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다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재개발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재건축 사업은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사업 단계별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땅을 또 건축물을 중개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됩니다. 법을 통해서 이 법도 여섯 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 소유시 제한하겠다라는 법이 농지법이 있어요. 이 농지법은 그 적용 대상 물건이 농지로 한정됩니다. 대한민국 국토 중에서도 농지 한정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농지는 농사 지르는 사람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출제 문항수는 두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농지법도 문제가 한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우리가 추려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농지법은 농지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 경영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의 연자다. 이런 것들 농업인, 농업 뜻이 나오고 농지 뜻이 나오고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농사 지려고 하는 자에게만 소유를 하도록 제한하자. 농사 지를 의사가 없는 자들은 소유를 못해 막자. 이런 취지에서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다용도로 개발해서 전용하면 농지면적 계속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 전용시는 규제하자.
허가 받도록 하자,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농지전용 허가 신고제가 있고, 그리고 농지를 합법적으로 허가 신고 받아가지고 전용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익금을 일부 환수해서 대체 농지 조성할 때 쓰자. 그리고 농지, 기존의 농지 보존할 때 쓰자 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 이 돈을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농지부터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을 유지해서 농지법까지 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은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상 6개 법률 중 문항수는 각각 상이하다. 국토계획법 12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나온다. 도시계획법 6문제, 도시정비법을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도시정비법 6문제, 농지법 2문제 나옵니다. 이 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반복적으로 봐야 합격할 수 있냐? 10번이다. 이걸 딱 확인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쉬었다 하죠.